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벌 콘텐츠는 신규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자스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 벌크 워러너 HKR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수단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주문을 클릭.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단으로 분류가 돼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옛날 느낌이 꽤나 많이 나는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두 개씩 달려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릴 보시면은 한 줄, 두 줄, 두 줄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여기 2600 써져 있군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본넷 옆에 달려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보이긴 하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토니 픽업트럭이 살짝 떠올랐어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아담한 느낌이 드는군요. 이번에는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그래픽 왜 이래. 이거 그래픽이 살짝 눈이 아프군요. 핸들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송풍구, 여기는 뭐 라디오 같은 거 있고, 저기 세팅시 와서 한번 타보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엔진 소리는 뭐 그냥 그래요. 나가볼게요. 스타트.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픽업트럭이죠. 그렇다면은 이동수단 스탠스를 낮춰보겠습니다. 하강으로 스타트. 뒤쪽으로 후진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이, 반갑습니다. 지금 아예 도망가지마 임마. 어? 하이, 반갑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샷 성공적으로. 아이, 도망가지 마세요. 아이쿠. 여러분들, 이게 납치가 되긴 되는데 자꾸 뒤로 빠져나오네요. 잠시만요. 하이, 반갑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을 잡았죠? 근데 바로 다 그냥 날아가요. 어?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어, 뭐야 이거. 보시면은 본넷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열리고. 이번에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이번에는 주행 성능 볼 건데요, 이동수단 스탠스는 기본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출발. 처음에 많이 느려요.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오른지 안 오른지 모르겠군요. 60마일 돌파. 그리고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뭔가 좀 시원하게 달릴 맛은 없어요. 그냥 그 옛날 감성으로 타는 거죠. 90마일 돌파. 100마일. 100마일 가나요? 100마일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정말. 어? 100마일은 살짝 안 나옵니다. 이게 최고 속도예요. 제가 핸들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나이샷. 트럭 치고는 핸들링이 좋아요. 왼쪽으로 핸들링. 나이샷. 드리프트도 되는 것 같고, 속도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그냥 달릴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범퍼 종류가 11가지나 되고요. 레트로 범퍼와 조명 달아줄게요. 다음에 뒷범퍼는 하트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럭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캠 커버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스트럭 브레이스 굳이 달려있는데 바꿀 필요가 없겠죠.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다음에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이상한 게 많이 달려있네요. 더블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팬더 카보더치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헤드라이트 커버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드캐치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후드캐치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정말 개성 넘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배기후드 달아줄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내 밑에 거.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트 한번 볼게요. 시트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핸들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도 패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상징은 무려 16가지 정말로 많은 상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레이서 알트 달아줄게요. 다음에 미러 볼게요. 앞쪽에 있는 미러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레트로 미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크롬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2차 색상도 크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액센트 색상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루프 스쿱스 레이스 루프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 스플리터 한번 볼게요. 밑에다가 스플리터로 달아줄 수가 있죠. 차체 확장 스플리터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일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포일러도 달 수가 있어요. 스트리트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차광띠 한번 보겠습니다. 차광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화이트 파워메탈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다음에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개조할 수가 있어요. 외부 케이지 달아줄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줄게요. 레트로 3피스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브로스트 와이.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신규 차들 같은 경우는 속도 버그가 조금 있죠. 이 차량도 한번 달려볼게요. 스탠스 낮춘 다음에 제가 고속도로를 쭉 한번 달려볼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어, 풀 개조를 했는데도 첫 스타트는 좀 느려요.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은 그냥 부드럽게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0마일 일단 쭉쭉 달린 다음에 계기판을 이따가 확인해보겠습니다. 110마일. 그리고 속도가 더 안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얘는 버그 같은 거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습니다. 타이어 향상 로그립 타이어 장착 완료.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스타트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비까지 오고 있죠. 일단은 최대 한번 달아볼게요. 혹시 몰라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지. 나와보세요 임마. 어? 140마일 140마일 가야죠. 140마일 아, 나 정말. 여러분들 로그립 타이어를 낌으로써 최고속도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제가 시승 트랙에서 드리프트 해보겠습니다.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와우, 드리프트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리프트 스타트.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자기 맘대로 가는 겁니다.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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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턴. 아이, 도저히 못하겠구만.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방탄 타이어 끼고 왔고요. 이동수단 스탠스는 하강 상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칼리코 두부차 체브렉 GTO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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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에 진짜 느리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은 당연히 칼리코죠.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차들 GTO가 지금 3등으로 가고 있어요. 1등 누구죠? 1, 2등 칼리코, 3등은 GTO. 오케이, 이제 이동수단 스탠스를 다시 높이고 하수구 레이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무기와 템퍼도 있고 수프라도 있고 여러가지 차량들이 있어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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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기랄림! 어, 이거 기랄림! 자, 기랄림이 뽀로님을 사살했습니다. 기랄림이 레킹님을 사살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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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아, 나 이쪽으로 스타트. 아, 나 정말. 아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랑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 차가 미끄러지는 것도 너무 심해요. 아니, 머슬카도 아닌데 왜 미끄러지는 거야. 심지어 어? 머슬카 같으려면 윌리라도 되지. 얘는 윌리도 안 돼요. 이쪽으로 스타트. 차가 돌아가 버리죠. 망했죠. 1등은 칼리코, 2등은 GTO, 3등은 퓨토 GTX.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볼링 브레이크 감옥 입구까지 갈 겁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RCB, 나가사키 스트리트 블레이저, 캐런뷰터 GTX, 그리고 이건 제 차, 그리고 캐런 칼리코, 그리고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카트가 있어요. 카트 S80RR, 메모던 스쿼디 SUV. 준비하시고 투척 갑니다. 과연 출발. 스타트 출발. 아이, 레킹님 뭐야 깜짝이야. 오, 타이밍 진짜 깜짝 놀랐네요. 자, 이쪽으로 오른쪽 스타트. 볼링 브레이크 감옥 정문까지 빠르게 가시면 됩니다. 미끄러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스타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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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두부차도 저거 100%. 자, 1등은 퓨토 GTX, 2등은 메모더 스쿼디, 그리고 3등은 벌카 워너 HKR입니다. 이번엔 제가 침수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물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이번에도 멤버 넘버 비슷해요. 메모더 스쿼디, RCB, 그리고 칸자리가 참전했습니다. 레킹 님 저를 봐 주세요. 나이스. 출발 스타트. 주바트! 주바트! 가겠습니다! 주발! RCB 1등, 메모더 스쿼드 2등. 저 아직 침수 안 됐어요. 지금 침수! 자, 1등 RCB, 2등 스쿼디.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능이 특출나게 뛰어난 건 아닌데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